저는 지금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요. 그 메일로 언제 오냐 그래서 2시쯤 도착한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12시 반이에요. 좀 일찍 왔다고 메일을 보냈더니 5분 안에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. 이곳이 제가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묵을 숙소입니다. 우선 짐을 넣고 밥을 좀 먹어야겠어요. 배고파요. 원래는 열차에서 벤또 같은 거 먹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도 없었고 정신도 없었고 너무 졸려서 비행기에서도 하루카에서도 네, 그냥 잠잤습니다. 열심히 잤어요. 스트레이 시모스 変な思い出ありますけど今清水にいたらそんな感じ、はい、とても綺麗な感じになります。また3週間前ディア桜の満開も見られます。11月の末秋から冬の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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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冬
사람이 너무 많아요. 힘들어. 분명 저는 독방인 줄 알고 예약을 했는데 4인 도미토리고요. 극 내향형인 저에게 꽤나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지만 괜찮아요. 지금 한 3시 반? 4시쯤 전인데요. 8시에 여기 호스트분이랑 여기 게스트분들이랑 다 같이 데이트를 합니다. 이렇게까지 계획을 안 짜본 적이 없어요. 누가 왔어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
살짝 정처 없이 걷고 있는데요. 월요일인데 아무것도 연대가 없어. 신부가 빨리 닫고 날씨도 추워요. 바람이 너무 불어. 교토는 진짜 할 거 없어요.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로손 편의점을 발견했는데요. 편의점이라도 한번 가보죠. 이런 야끼소바 먹어보고 싶었어요. 근데 너무 많아. 땡기는 게 이렇게 없을까요? 나폴리탄이다. 하와이. 왜 이렇게 안 땡길까요? 미치겠네 이거. 오니기리기리기리기리 오니기리기리기리. 어? 이거 맛있어. 이거는 무지에 있는 맛있습니다. 쿠키크림 초콜릿. 어, 지퍼백이 있어서 야금야금 먹기 좋겠어요. 이거 하나 사겠어요. 좀 망한 것 같아요, 영상이. 비가 옵니다. 그래서 저는 귀여운 우리를 입었습니다.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양갈래도 해보고요. 나라에 도착했습니다. 나라 공원인데 바로 공원에 오자마자 사슴이 너무 많아요. 먹이 들고 있었어. 저렇게 예쁘다. 많이 좋겠네. 안녕. 안녕.
바라고 있지 지금. 이제야 일본에 온 게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. 여행 이틀 차에 느끼는 점. 주차장이 진짜 많아요. 여기도 주차장. 주차장이 진짜 많고, 8시간에 7,000원? 싼 편 아닙니까? 우와. 여긴 12시간에 8,000원이면 오히려 더 낫지 않나? 라는 생각. 배고픕니다. 밥 먹으러 가자. 튀김을 밥 위에 얹어주세요. 불고기를 밥이랑 비벼주세요. 내가 제일 좋아하는 텐동규동. 아아 냠냠. 밥을 먹고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 좀 쉬다가 가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진짜 학생들이 참 많아요. 수학여행처럼 오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다 사투리입니다. 엄마야 막 이러면서 듣는 재미가 쏠쏠한데요. 어제 저녁에 손님이 오셨는데 엄청 얘기했거든요. 그 못 찍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. 공부하듯이 제가 틀린 문법은 고쳐주시고 잘한다고 칭찬해주시고. 안녕 여러분.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. 끝 인사를 내가 일본에서 안 했더라고 집에서 좀 하려고 켰습니다. 첫 해외여행 일본으로 가게 되었고 제가 여행을 혼자 가본 적이 없어요.
딱 한 번? 예전에 속초 혼자 당일치기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 어딘가를 떠나는 거였고 비행기표 예매부터 루트 짜는 것까지 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 계획을 한 달 전부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하고 막 이런 거를 고민을 했었는데 최대한 아꼈어요. 저가 항공에 숙소도 1박에 5만 원이 넘지 않는 곳으로 찾았고 왕복 티켓이랑 쇼핑, 뭐 숙박비, 식비, 교통비 포함해서 150 안짝으로 쓴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여행 아니었습니까? 그래서 제가 요즘 무지 다이어리에 쓰고 있는데 영수증 같은 걸 모아서 이렇게 적었어요. 왜냐면 무얼 먹었는지, 어떤 걸 샀는지, 어딘가를 갔는지를 좀 잘 기억을 하기 위해서 영수증 일기를 썼고 살면서 처음 혼자 여행을 하는 것에 대한 느낀 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많이 차분했다?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여행이라는 거는 이 현실을 벗어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? 많이 신나고 텐션도 업되고 기대도 많이 하고 어떡해!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. 근데 그거는 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행이었거든요. 호들갑떨 사람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제가 여행에 대한 텐션이 많이 낮아진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차분했습니다. 제가 원래 여행 계획을 진짜 좀 빡세게 잡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사만까지 막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이 웨이팅이 너무 길다거나 문을 닫았다거나 뭐 그런 변수들이 생기는 게 너무 싫었어서 그 변수들을 다 대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놓는 편이었거든요. 이번 여행은 대충 그 지역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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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 시간 되면 가자였기 때문에 남에게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음식 같은 것도 보이는 데 들어가서 먹고 이거 괜찮아? 이거 먹을래? 라고 물어보지 않아서 편했던 것 같고 혼자 여행하는 것의 장점은 아무래도 그거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한 두세 시쯤 한 끼 먹으면 저녁에는 배가 안 고파요. 그래서 그냥 간식으로 빵이나 이런 거 하나씩 사서 먹고 그렇게 하니까 식비를 그래서 좀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. 기본 만보 이상 걸었거든요. 그래서 여행하는 동안 살이 찌지가 않았어요. 먹는 것에 비해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. 최근에 제가 MBTI가 N으로 바뀌면서 생각이 정말 많아졌거든요. 근데 그 생각들을 안 하고 온전히 그냥 그 상황에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혼자 여행하는 거 완전 추천입니다. 저의 첫 혼자 해외여행기가 끝이 났습니다. 또 언제 어딘가로 떠날지 모르겠는데요. 카메라를 얼른 사고 싶네요. 더 예쁘게 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. 우리는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